자, 가자. 미래인입니다. 자, 시간표. 그러니까 원래 높임법, 아까 얘기했던 거 저것만 해도 될 게 아니에요. 저거 아주 기본입니다. 교과서라서.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는 거야. 자, 시간표현. 시간표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자, 난 한다. 시제. 자, 사건 시, 발화 시, 요거 기억해야 된다. 자, 요거 첫 번째 시간에서 시제에서 나오는 건 과거, 현재, 미래잖아. 과거, 현재, 미래잖아. 자, 여기서 제일 많은 거. 자, 간다. 다은이. 사건 시가 발화 시 뒤에 있다. 뭐야?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 시제니까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갈 때 처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요거야. 사건 시가 발화 시 갖고 장난치는 거. 자, 시작. 사건 시가 발화 시 뒤에 있다. 사건이 말하는 것보다 뒤에 나온대. 미래지. 네가 결혼할 사건이 바라보다. 난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그 결혼의 사건이 내 바라보다 미래. 너 결혼 안 했잖아 벌써. 아직 한 거 아니잖아. 과거지 그러면. 결혼할 수 있지 뭘. 젊은 애가. 미래지. 그 사건이 미래 터진다 뭐야. 미래지. 자. 쉬운 거 해줄까? 사건 시와 발화 시가 똑같다. 제일 쉬워. 또 어려운 거 할 거야?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있다.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있다. 사건 시가 말하는 것보다 사건이 먼저 터졌다. 과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다시, 시작. 사건 시가 발화 시 앞에 있다. 사건 시가 발화 시 앞에 있다. 말하기 전에 사건이 그 앞에 있다. 과거. 응? 맞을 때까지 할 거야? 사건 시가 발화 시 뒤에 있다. 미래.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있다. 내 말이 어려워? 이거부터가 첫 번째야, 이게.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있다. 그럼 사건이 봐. 얘 앞에 있으면 과거야, 이게. 얘 뒤에 사건이 있으면. 이거 미래야. 자, 그렇지, 그렇지? 자, 간다. 사건 시가 발화 시 앞에 있다. 사건 시가 발화 시 앞에, 뒤에 있다.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있다.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있다. 발화 시가 사건 시 앞에 있다.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시제야. 아, 왜 입을 쩝쩝거려, 왜? 이거 이해됐지? 매워서? 지금 매운 게 중요해, 지금. 이게 시제 첫 번째야, 이게. 사건 시 발화 시, 사건 시 발화 시, 발화 시 사건 시.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자, 이 표현은 과거다. 이 표현은 현재다.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이 표현에는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뒤에 있는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 표현에는 사건 시가 발화 시 뒤에 있다. 그, 이것만 그리면 되잖아. 발화 시 가운데 놓고, 사건 시. 이렇게, 요거는 과거. 요거는 미래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랬어요? 발화 시 가운데 두고, 말하는 거 가운데 두고, 말하는 것보다 사건이 앞에 있으면 과거. 말하는 것보다 사건이 뒤에 있으면 미래. 하고 이제 너희 선생님이 선택지에서 사건 시가 발화 시 뒤에 있다, 발화 시가 사건 시 앞에 있다, 발화 시가 사건 시 뒤에 있다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1번입니다. 뒤가 과거예요? 사건이 뒤에 있으면 어? 뒤가 과거고 요거? 앞이 미래예요. 아, 뭐가 뒤가? 말할 때 발화 시가 사건이 뒤에 있다 할 때 뒤가 그걸 몰라도 뒤가 이쪽인 거지. 발화 시가 사건이 뒤에 있잖아. 사건이 발화 뒤에 있을 때는 미래. 발화가 사건 뒤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이걸 기억해야 되죠. 아, 이거 헷갈리는군요. 아, 이거 대체 쉬운 거야, 이거? 이것도 시작하게 된 김포여건 딱 이런 선지 나와. 어려워? 아니지? 진짜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고 했죠. 동작상이 뭐 있다고 했어요? 진행상과 완료상.
진행상에 관련된 억부가 뭐야? 뭐뭐하? 고 있다. 뭐 이런 거. 완료상은? 뭐뭐해 버리다. 그렇죠? 먹어버리다. 완료. 먹고 있다. 진행. 요걸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왜냐면 동작상도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와요. 애들이 시제만 관련 관심 갖기 때문에. 그 다음. 자, 이거 한다면 내 프린트 또 할 거예요. 내 프린트로. 복습하는 거야, 복습. 그러니까 니네가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을 한 두 번, 세 번, 내가 주입을 세 번 시켜준다는 거지. 복습, 주입. 그러면 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말하는 겁니다. 자, 현재 시제는, 미래 시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다. 이거 뭐니?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 시대다. 그럼 사건 시보다 바라 시가 앞에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게 지금. 이거는 사건 시가 앞에 있다는 뜻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뭐가 앞이라는 거야? 얘 다음에 얘라는 거지. 그지? 얘 다음에 얘라는 뜻인 거야? 이게 꺽쇠가, 꺽쇠가, 또 이렇게 되는 꺽쇠가. 동작상. 그 다음, 읽는, 읽었다, 읽은. 자, 과거는 뭘로 한다? 어수로 할 수 있다고 했었지. 야, 봐라. 채원이는 어렸을 때 정말 귀여웠었었는데. 귀여웠었었는데.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대과거. 대과거, 그리고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함정이 뭐라고 했었죠? 어새 뭐 있다? 어새 뭐 있다? 미래 있다. 이거 유명한 함정. 난 죽었다, 이거. 어새 미래 있다라는 거. 유명한 함정이야. 깨알 함정, 깨알 함정. 그리고 요 무슨 어미라고 했죠? 무슨 어미입니까, 이거? 관형사형 어미로 시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로 시제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먹는, 먹은, 먹을 가면 시제할 수 있는 거지. 관형사형으로 한국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무슨 어미라고요? 관형사형 어미예요. 먹었다, 먹은 비빔밥, 과거, 현재 잔다, 자는.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 자다, 이거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별해야 돼. 동사 형용사야. 동사예요. 야, 동사 형용사 판별법은 뭐죠? 이거 동사 형용사야. 야, 니네 나와 머리 깎았는데 머리 이쁘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 안 해. 몇 년 젊어 보여? 10년? 오마이갓. 너도 10년 어려 보여?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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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해지? 동사 형용사. 이거는? 형용사, 얘는? 왜 동사야? 할 때 늙는다가 돼, 안 돼? 사람은 다 누구나 늙는다. 되니까 동사. 접는다는 돼, 안 돼? 그래서 이거 판별할 때는 현재 시제 선어 말 어미 니은는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는 고3 때까지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갑자기 동사 형용사 왜 얘기해요 하는데 이게 시제 문제 나와요. 시제 문제 나온단다. 자, 그럴 때 자다는 동사야, 동사. 자, 만나다. 자, 만날 것이다. 만날, 만날 친구.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보자, 얘들아. 미래 시제 선어 말 어미가 뭐 있다고 했죠? 과거 시제 선어 말 어미가 뭐예요? 엇. 현재 시제 선어 말 어미는? 니은이나 는. 니은이나 는. 근데 얘들아, 미안하다. 요는하고 요는하고 다른, 나르는이죠. 요는은 자는 아기니까 요때 는은 관형사형 어미고 내가 지금 얘기한 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먹는다의 는은 모양은 는는이지만 역할 완전 달라요. 헷갈리지 말자. 요는과 요는은 생김새는 똑같지만 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의 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는 니은을 너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자는 아이니까 관용사형 어미야. 자, 또 하나 간다 보자. 미래시제 선어말에 뭐 있어요? 이게 그렇죠. get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만나 겠다. 먹겠다. 이거는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맞나요? 여기까지 기본. 자, 보자. 사건 씨가 바라 씨보다 앞서는 시간 표현. 이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알았지 이거? 발사, 사발사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과거, 얘는 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라시가 사건시 앞에 있다, 사건시가 바라시 뒤에 있다, 사건시가 바라시 앞에 있다, 바라시가 사건시 뒤에 있다, 사발사. 그 얘기가 요 얘기인 거야. 근데 요걸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요거. 그 다음. 자, 시제와 동작상 간다. 보자. 자, 이거는, 요거는 시제 중에 뭐야, 이건? 동작상이라고 하는 거지. 동작상 중에 무슨 상입니까, 이거는? 먹고 있다는? 진행상. 요거는? 먹어버렸다는? 동작상 중에 완료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시제로는 뭐라는 거야? 시제로는? 시제로는 현재고 얘는? 시제로는 과거고 동작상으로는 진행상이고 동작상으로 완료상인 거. 그래서 시제도 알아야 되고 동작상도 알아야 되고. 요거 외우자. 요거 외우라겠다. 요거.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진행상 고 있다 아어 가다 외워. 시작. 고 있다 아어 가다. 또 완료상은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이거 어렵지만 외워라. 자, 시작. 진행상 뭐라고? 뭐뭐 하고 있다 아어 가다. 이거 봐. 아어 있다가 아니야. 고 있다 아어 가다. 그게 죽어가다. 이거 뭐야, 이거? 늙어가다. 늙어있다. 이 젠장을. 완료상인 거야. 자, 시작. 고있다. 자, 진행상 뭐라고? 시작. 고있다. 아어. 가다가 진행상이고. 뭐뭐 버리다는. 아어 버리다는. 아어 버리다랑 아어 있다는. 그러니까 아어 있다가 왠지 진행이라고 안 되죠. 아어 가다가 진행이야. 이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얘가 진행인지 완료인지 몰라요. 이게 동작상에서 함정은 얘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갈게. 동작상에서 요 앞에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동작 요 앞에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게 본용언이고 요 뒤에 있는 게 이게 보조용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먹어에 먹어는 뭐라고 해? 무슨 용언? 본용언. 버렸다는. 본용언, 보조용언. 자, 다시 한번 간다. 자, 동작상에 진행상, 완료상, 얘는 현재, 얘는 과거. 자, 두 개 불러봐. 시작. 적어봐, 이거. 네 개, 이렇게, 네 개. 시작 뭐라고 이거? 아어 가다. 헷갈려. 뭐뭐 하고 고 있다. 완료상은 아어 있다. 그리고 뭐뭐 아어 버리다. 알겠어? 얘 동작상을 갖고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 동작상 이거를. 그래서 너희 선생님이 동작상 문제를 낸다고. 외웠니? 넘어간다. 자, 선어 말 어미. 자, 아덕 발표 친다. 요거.
야, 언제가 아시지 이거? 언제가 아시야 이거? 양성 모음 이거 어순 음성 모음이야 맞지? 애들이 아덧을 무슨 관계라고 하는 줄 아니 이걸? 아덧 무슨 관계라고 그래? 형태소에서 이 형태 관계 있다고 하는 거야. 들어봤어? 서윤이? 이런 거 은는 이런 거 이가 형태는 다르나 역할은 똑같은 거. 이 형태 무슨 관계 있다? 시작 무슨 관계 있다? 너희도 이 형태 관계야. 형태는 다르나 하는 역할은 학생이다. 뭐 이런 거. 무슨 관계라고 그거는? 이 형태 관계. 외워둬요. 그래서 자 보자. 아더스는 주로 과거시 나타낼 쓰이지만 다른 용법. 여기 다른 용법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중요한 거야. 다른 용법이 중요한 거야. 자 다른 용법 두 개. 첫 번째 뭐라고? 완료? 길수는 엄마를 닮았다. 참외가 잘 익었다. 야, 어떤 게 완료고 어떤 게 완료지 석이니? 익었다가 완료고 닮았다가 니네 이것도 자 우리 깨알 니네 미래행 교과서야 깨알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다시 한번 아덧은 원래 뭐 한다? 원래 기능이 뭐다? 과거다. 그런데 또 다른 용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뭐다? 총 세 개다. 세 개. 뭐야 하나는? 완료. 그러니까 원래 아까 완료상은 뭐였지? 완료상은? 아, 뭐뭐아, 버리다. 아고 있다. 는 동작상 중인 건데 아덧에 완료가 있다. 뭐가 있다? 완료가 어떤 게 완료야? 참외가 잘 익었다. 엄마를 닮았다는. 닮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익은 건 아닌가? 익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완료와 완료 지속 알겠니? 완료돼서 계속 오는 거고. 아씨, 뭐가 완료고 뭐가 완료 지속이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완료 지속이겠지. 닮아온 거니까. 그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를 구분하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완료와 완료 지속이 있고 자 별표 얘가 중요한 거지? 미래가 있다. 다 갔다. 혼났다. 이런 거. 야, 봐라. 함정 봐볼까? 함정? 함정 판다? 철수는 어제 집에 들어가서 혼났다? 그거 뭐야? 그거 과거다 또. 걔도 과거야. 철수도 오늘 집에 들어가면 혼났다는. 미래고. 그 문장 잘 읽으시라고. 문장 잘 읽으라고. 나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이거는 미래고. 나는 어제 집에 가서 죽었다. 이거는 과거고. 물론 어제 오늘이 또 다르지. 이제 장가는 다 갔다. 미래. 자 시작. 자, 뭐가 나왔어 지금. 얘들아 이거 선어말음이야. 아덧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이야. 무슨 관계 있어? 이 형태 관계야. 원래는 과거가 맞아. 그런데 뭐 있다? 거기다가 앗앗 이거는 대과거야. 엇엇 이거는 그런 참 연설을 잘했었었는데 뭐 이런 거 이거는 진짜 강조의 과거도 있어. 엇엇 아닷도 있어. 그리고 완료와 완료 지속이 있어. 그리고 미래가 있어. 얘가 이제 시험 문제인 거야 또. 이 교과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할 게 있죠. 근데 너희 미 김포역은 여기 딱 충실해요. 이런 데다 이상한 함정 쏘지 않습니다. 그 다음 get 아까 get은 뭐라고 야, 봐라 미래 시제 선어말함이라면 채워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니? 뭐뭐 할 것이다 해가지고 리을 것이다를 얘기하면 돼 안 돼? 얘도 미래이든 미래지. 하지만 미래 시제 선어말함이 get을 이용한 미래는 아닌 거야. 잘 알겠어? 자 get만 이거야. 그 다음 자 이걸 뭐라고 했지? 그때 무슨 뭐라고 했지? 개세? 개세? 개세 그 개세가 아니고 개의 뭐라고 했지? 이거 양태적 의미. 얘는 뭐뭐 있다 세 가지. 채원이만 공격해야지. 세 가지 뭐 있어? 그렇지. 또 능력, 가능성, 또 추측.
그렇지. 자, 세 가지 뭐 있다고요? 가능성, 의지, 추측. 이 가능성이 능력이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추측한다.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추측. 그 다음, 의지는 이겨내겠다. 의지.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가능성, 능력. 그 다음, 내가 맡아주면 고맙게. 오이, 완곡도 있다, 완곡. 완곡이 이게. 그럼, 일단 다섯, 세 개만 했더니, 지금 다섯 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또 하나 뭐 있어? 헤아리만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 별 사람 다 보겠, 와, 대박. 나 이거 두 개는 나도? 별로 얘기 안 하는 건데. 다섯 개 갔다. 자, 시작. 갯의 양태적 의미. 그러니까 갯의 야, 양태적 의미 말고 갯의 원래 의미는 뭐 있어? 원래 뭐야? 미래. 미래 시제 선어 말하면 미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갯은 야, 봐라. 밑에 미래를 다 깔았니 안 깔았니? 미래 의미 있지. 미래 있지. 혼자 다 하겠니? 이것도 미래 의미가 있니? 여기에는 미래 의미가 별로 없다 이제. 미래가 없는 것도 있는 거야. 미래라는 시제가 별로 안 느껴져. 자, 깨 간다. 시작. 추측, 의지, 가능성, 완곡과 뭐였다고 이거? 그렇게 된다. 별 사람을 다 보겠네. 헤아리거나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 이게 뭐야? 별 사람을 다 보겠네. 추측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니고, 완곡도 아니니까 이 의미인 거야.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이거 어떻게 나오겠니, 이거? 갯 문장을 주고, 갯 문장 다섯 개 중에서 다른 거한놈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자, 완곡 해주면 좋겠어, 이거. 아니면, 별 사람 다 보겠네. 헤아리거나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 갯의 양태 다섯 개. 넘긴다. 자, 우리 시작까지만 쉬자. 시작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피동사동 나갔다며. 피동사동, 그, 문제 내면 더럽게 어려워요. 거기 함정 더럽게 많아요. 빠바바박 터져요, 그거, 함정. 야, 우리 맞춤법은 넣은데, 의문의 변동 다 맞을 수 있겠어? 맞춤법 맞출 수 있겠어? 오메. 이게 김포예요, 아. 가보자. 과거, 아더, 단절. 현재와 단절. 봐봐. 사건이 단절돼서 표현된 아덧, 어덧이야. 단절. 강조. 아덧. 단절. 자, 뭐라고, 이건? 이거 뭐라고? 단절이 뭐야? 아, 걔는 정말 연설을 잘했었었는데, 무슨 말이야? 지금은 절대 잘하지 못한다. 단절. 아, 걔는 정말 이뻤었었는데, 이거 뭐야? 지금은 절대 안 이쁘다. 단절. 이 느낌인 거야. 어덧, 아덧. 단절. 지금은 아니다. 과거와 단절됐다. 그러면 이제 강조 의미가 생기는 거지. 또한 관형사형 어미도 된다라는 거. 맞지? 관형사형이 뭐 있지, 얘들아? 과거에? 은? 그지? 근데 뭐도 있는 거야? 먹, 던도 있는 거야. 서술적 조사가 뭐 있습니까? 이다. 형용사는. 아, 이거 동사라고 했잖아, 이거. 예쁘. 더에, 니은, 예쁘던. 예쁘던. 그죠? 혹은 뭐, 이던.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세밀하다 이거 되게 세밀하다 이거 세밀해 그 다음 현재는 뭐야 현재는 니은는 야 주변 형광색 하나 힘들어 야, 시제도 만만한데 만만할 줄 알았더니 힘들지 이거 딱 인줄 다 해야 돼자 시제도 만만한 것 같지만 할게 되게 많아요 야 함정 빨간색 간다 함정 뭔줄 아니 이거 여기 함정 이거 얘랑 얘가 함정이에요, 이거. 얘랑이 또 함정이에요, 이거. 그래서,
동사에는 니은, 는과 니은, 관형사음에는 는이 붙어서 이 는은 선어말어미는 뭐겠어 이거는? 이거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얘기하는 거야. 먹는다. 얘는 먹는 다른 거야. 어미 어미 용어 달라. 어미 용어 달라. 근데 형용사에는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미나타거나 관형사음이 늘 붙인다. 그럼 봐라. 형용사에는 그게 무슨 야 이게 무슨 선어말어미야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가 우리 그때 왜 그 판결 형용사 안 붙는다고 했잖아. 형용사에 안 붙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없는 거지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는 형용사에 안 붙는다. 없다. 그래서 안 붙으니까 뭔 줄 아니 이거? 우리 뭐라 그래 이거? 예쁜다 뭐 예쁜는다라고 그래 뭐라 그래? 너 참 오늘 예쁘다 형용사에는 예쁜 는 니은이나 는이 안 붙고 그 자체로 현재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아름답다지 아름답는다 이런 거 안 하잖아. 형용사의 현재는 그 자체로 된다. 그 말이야. 혹은 관형사형어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쁜 이건 된다. 예쁜 동생 이건 된다. 이거 해석할 줄 알겠니? 이런 말이야. 이게 시제가 그냥 끝나지 않는 거야. 동사형용사 이거 판별하라고 합니다. 이거 판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함정파 할 때 그러니까 동사형용사인지 알고 써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단어나 그냥 현재 시제 가는 게 아니야.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알고 적절하게 붙였니? 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그 다음 개 미래 시제 선언만 개 미래는 개 그 다음에 할 것이다 라는 사용한다. 관형사형어미 할 것이다. 두 개지로 미래가 표현이 된다. 됐어?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야. 먹을 것이야. 이렇게. 관형사형어미. 근데 동사형사를 여기나 여기는 구분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시제입니다. 시제까지만 해보자. 시제까지 가자. 그 다음 내렸습니다. 고기압 가전제품에서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덥겠습니다. 떨어지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과거, 미래, 현재. 일단 여기까지. 쉬었다 할게요.